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대란난 템이었거든요. 야, 너 표현 진짜 기깔난다고. 진짜 나 지금 일본 와 있는 것 같아. 약간 그 공유님이 생각났어요. 그 풍향 이거 진짜 신기하고 신박한데 괜찮아. 이거는 완전 초신상이에요. 반짝반짝함이 진짜 예쁘죠. 우리 물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2023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올리브영이 드디어 빅세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와! 여러분 제가 작년 영상에서도 얘기를 살짝 했지만 올리브영 빅세일은 어떨 때 찾아온다? 제가 3, 6, 9, 12로 찾아온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 앞자리 3만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 올리브영 세일은 홀수만 기억하면 돼요 하고서는 3, 6, 9, 12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몰랑이 분이 아, 이 언니 완전 파워 문과시구나 라고 했는데요. 다들 켰어. 어떡해. 나 너무 부끄러워. 맞아요 여러분. 제가 조금 수학에 약해요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3의 배수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서 올리브영 2023년 첫 3월 빅세일이 찾아왔습니다. 짠짠짠짠짠짠. 여러분 제가 올리브영에 작년 한 해만 해도 한 400만원 정도 이상 사용을 했을 정도로 진짜 올리브영 찐 VVIP더라고요. 그런 제가 정말 사랑하는 세일 달은요 바로 3월인데요. 봄에는 향기로운 향기 제품부터 신상 색조 제품들 그리고 뭔가 새로 시작하는 마음이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설레어서 조금 더 쇼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뷰티 트렌드도 열심히 찾아보는데 2023년에는 스몰 럭셔리가 뜬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나를 위한 선물 그리고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선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올리브영 안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스몰 럭셔리템을 소개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 3월 세일에 스몰 럭셔리템 보러 가실까요? 시작합니다. 제가 연말에 크리스마스 모임 때 들고 나갔다가 친구들 사이에서 야 이거 뭐냐고 정보 좌표 공유 좀 해달라고 난리가 났었던 바로 그 핸드크림인데요. 제가 그 뒤로도 너무나도 애정하다 보니까 브이로그나 그리고 인스타그램 영상에서도 몇 번 소개했었고 여러분 이거 향기 진짜 좋아요 라고 소개를 여러 번 했었는데요. 향기 보습 디자인에 이 3박자를 정말 알차게 잘 갖췄다라고 소개를 할 수가 있고 스몰 럭셔리템으로 진짜 가장 먼저 우리 몰랑 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싶었거든요. 제품은 원더바이브 솔워터 윈드스테이가 있는데요. 특히나 다가오는 봄에 잘 어울리는 제품으로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제가 가장 먼저 저의 페이보릿 향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타임넘버의 원더바이브라는 향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요. 진짜 생장미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꽃가게 가면 생장미를 줄기부터 딱 꺾으면 그 줄기의 초록색깔 풀잎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장미의 플로럴한 잎사귀 향 그리고 머스크가 살짝 베이스로 받쳐주니까 진짜 이 3박자가 너무나도 예쁘거든요. 그 향이 진짜 예쁘다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그 향 자체예요. 겨울부터 봄까지 제가 매일매일 들고 다니고 있는 향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다 보니까 연말 모임에 나가서도 진짜 친구들한테 가장 영업을 많이 했었던 향이기도 하고 친구들도 야 진짜 아랑아 너랑 너무 잘 어울리는 향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진짜 잔향마저 또 너무나도 은은하게 오래가면서 예쁘거든요. 장미향의 베이스가 머스크랑 잘 어울리다 보니까 은은하게 나의 살결이랑 살짝 섞이면서 진짜 예쁘게 남는다. 정말 마음에 드는 향이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대학교 가면 4학년 선배 언니 중에서 뭐든지 다 잘하고 약간 꽈탑할 것 같은 그런 약간 어른미 뿜뿜 느껴지는 그런 언니 있잖아요. 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하는 그런 언니 그런 언니한테서 날 것 같은 뭔가 사랑스러우면서도 약간의 고급스러운 우아한 로즈 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나는 약간 분위기를 가져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진짜 이거요. 써보면 진짜 만족도 100%. 정말 제 친구들 다 뷰티 유튜버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도 자신 있게 영업할 수 있을 것 같은 핸드크림이에요. 원더바이브는 여러분 꼭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소울워터입니다. 남녀 상관없이 가장 베이직한 향을 추천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전 소울워터요. 약간 샌달우디 향이 베이스로 깔려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느낌도 느낄 수 있으면서 우디까지도 같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제가 얼마 전에 일본 료칸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일본 특유의 그 고즈넉한 소나무가 생각날 것 같은 그 료칸의 그 특유의 나무향 있죠? 그런 그 우디향. 그래서 이거 바르고 있으면 굉장히 아 약간
약간 시크하면서도 분위기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건 진짜 남녀노소 상관없이 진짜 바르기 너무 괜찮고 그 연령대도 잘 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친구들한테 발라주니까 와, 야 너 표현 진짜 기깔 난다고. 딱 일본 료칸 느낌이 뭔지 알 것 같다고. 진짜 나 지금 일본 와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와 진짜 너무 그 특유의 향을 잘 살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디 향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거 진짜 매력적이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남자친구 선물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요즘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에게 약간 스트레스 해소 선물, 이건 소중한 분들한테 선물을 하기 딱 좋을 향입니다. 제가 작년 연말 모일 때 원더바이브랑 원더스테이 딱 두 가지를 들고 이제 친구들 모임에 나갔거든요. 친구들이 다들 이 원더스테이 빠져가지고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대란난 템이었거든요. 너무 좋다고, 이거 뭐냐고, 이 시트러스 향 미쳤다고 난리 났다고 해서 야 이게 그렇게 좋아 이러니까 애들이 이거 완전 그 백화점의 그 고급스러운 시트러스 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백화점 VVIP의 그 시원하면서도 포근한 듯한 그 느낌 하니까 애들이랑 다들 막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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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다들 진짜 깔깔깔깔 거리면서 이거 좌표 찍어가고 사진 찍어가고 올령에서 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들 막 올령 가서 사겠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친구들이 다들 너무 좋아했던 핸드크림인데 약간 이거 바르면 그 고급미가 뿜뿜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품 키워드를 찾아봤더니 이슬 맞은 라임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 약간 숲길 같은 느낌이긴 한데 저는 그거 보자마자 생각난 게 약간 그 공유님이 생각났어요. 그 공유님이 블랙코트를 딱 차려입고 나서는 그 블랙코트 사이에서 살짝살짝 날 것 같은 그 시트러스의 시크한 향. 아 그 풍향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런 향! 아. 공유님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또 설레이긴 하는데 그런 공유님한테서 날 것 같은 그 시트러스의 그 시크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향은 바로 요거다. 왠지 내 남자친구가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살짝 들면서 진짜 호불호 없이 쓰기에 괜찮고 첫 향은 시트러스 느낌인데 잔향은 살짝 좀 부드러우면서도 은은하게 약간 우디향도 같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긴 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남자친구가 이거 발라줬으면 좋겠어요. 공유 느낌 뿜뿜하게끔 그렇게 발라줬으면 좋겠어가지고 이것도 추천합니다. 윈드스테이. 그리고 실제로 사무실에서 친구들한테 전부 발라줬거든요. 아 윈드스테이가 가장 좋다라는 후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윈드스테이가 확실히 그 호불호 없이 너무나도 바르기 좋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발라보면 끈적임도 없고 부드럽고 보습감은 싹 느껴지다 보니까 마무리감이 진짜 산뜻하다. 보습력, 마무리감까지도 정말 완벽하게 잘 잡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올령 추천템으로 소개를 해봅니다. 타임 넘버 바디 괄사 바입니다. 와 우리 몰랑이분들 제가 진짜 이거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향도 좋아가지고 약간 저를 위한 스몰 럭셔리템으로 소개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약간 괄사 덕후인 거 아시죠? 작년 한 해만 해도 괄사 소개했었던 영상에 진짜 무수히 넘쳐나고 또 넘쳐나는데 괄사 비누가 나온 거 있죠? 보이시나요? 우와 진짜 대박이에요. 괄사 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진짜 괄사를 이것저것 비교를 많이 해봤지만 와 괄사 바는 처음인데 이거 진짜 신기하고 신박한데 괜찮아. 제가 샤워를 하다 보면 단계가 진짜 많아요. 이제 바디워시 쓰고 스크럽도 쓰고 이제 가끔 몸이 뭉치거나 그러면 괄사로 풀어주기도 하는데 뭐야 약간 나 같은 사람한테 너무 좋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특히 약간 요 상체 데콜테 라인 쪽을 집중적으로 관리 케어를 해줄 때는 요거 완전 매력적이다. 특히나 얘는 온몸을 시원하게 풀 수도 있고 저는 너무나 좋았던 점이 특히 상체 위주로 세심하게 케어하기 좋았다. 그리고 향도 너무 좋아요. 약간 향을 맡아보면 숲, 나무? 약간 시트러스 향이 살짝 나다 보니까 그 향만으로도 내 몸의 고단함을 살짝 풀어줄 수 있는 듯한 느낌. 향만으로도 아 약간 힐링이 된다 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진짜 약간 오랜만에 본 약간 리추얼 힐링템이다. 와 이거 진짜 신박하다. 이거 약간 제대로 된 스몰 럭셔리템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앞에 소개한 소울 워터 향 그리고 윈드스테이 향에 맞춰서 제작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곡선들이 바디라인에 따라서 설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초보자
환자분들도 사용하기 쉽게끔 몸에 착 달라붙어서 제대로 괄사를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나 11번은 곡선면이 특화되어 있어가지고 곡선면에 따라서 목 라인을 부드럽게 풀어주기에도 괜찮고요. 50번은 포인트면이 특화되어 있어가지고 목 뒤쪽과 모발 아래쪽을 지압해주기 좋아요. 저는 그래서 50번으로는 목 뒤쪽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가지고 케어를 해주는데 뭉친 부분, 와 케어해주기 너무 괜찮아가지고 오, 요거 진짜 괜찮긴 해요. 안에 시어버터, 올리브, 소나무, 잎 등 보습 영양 진정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정말 간편하면서도 쉽고 재미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요 두 제품이 올영 3월 세일에 빅세일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할인 프로모션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핸드크림이랑 같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올영 세일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몰랑이분들 요즘에 요거 노려보시는 분들 많고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구매해가지고 리뷰를 해보는데요. 이 스파츌라가 너무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뭐 진짜 다양한 브랜드에서 엄청 많이 출시를 하고 심지어 여러분 다이소에서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피카소에서 고민이 많았던지 새로운 스파츌라를 출시를 했어요. 이렇게 생긴 스파츌라 디자인인데요. 새로운 스파츌라는 기존의 스파츌라의 단점을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세심하게 터치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의 스파츌라랑 어떤 게 다른지 조금 더 비교 리뷰를 보여드리고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지까지도 얘기를 해볼게요. 기존의 스파츌라는 세로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밀착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마나 코 쪽, 턱 쪽은 조금 세심하게 바르기에 어렵기는 했었거든요. 메이크업 스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바르기에 어렵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이 요 얇은 면 하나로 전부 다 바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고자 세심하게 쪼개가지고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눈가 쪽, 턱 쪽, 이마 부분, 코 부분을 섬세하게 터치하고 심지어 얘로는 스킨케어도 바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스킨케어도 이미 스파츌라로 바르고 있어가지고 이제 비교 리뷰를 해보자면 스킨케어를 바를 수 있다. 요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저는 기존에 아드망 제품을 쓰고 있는데 아드망 제품은 실리콘 제형이라서 유연해가지고 이게 텐션감이 있어서 얼굴에 바르기 괜찮았는데 얘는 스킨케어를 바를 때 텐션감이 없어가지고 약간 밀리면서 긁어내듯이 발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킨케어를 바르기 괜찮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 점에서는 아드망 제품이 조금 더 좋았다라고 리뷰를 하고 싶고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 제품을 바를 때는 어땠냐? 그럼 오히려 섬세하게 바르기에는 훨씬 더 괜찮았어요. 얘는 진짜 딱 넓게만 깔아주다 보니까 섬세한 부분 터치는 조금 어렵긴 했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세심하게 터치해줄 수 있다라는 그 장점. 스파츌라가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산다라고 한다면 약간 굳이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기존 스파츌라가 있다면 요거를 충분히 활용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 나는 약간 메이크업 전공 쪽이나 나는 컨실러를 세심하게 바르고 싶다. 나는 베이스가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팔자 끼임이나 턱 끼임, 이마가 쉽게 들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섬세하게 터치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메이블린 마스카라입니다. 요거는 완전 초신상이에요. 저도 진짜 빠르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하냐 속눈썹 붙이시는 분들 요즘에 가닥가닥 속눈썹 연출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거 진짜 괜찮아요. 제가 정말 타사에 정말 많은 마스카라를 써봤거든요. 막 E사부터 P사부터 H사까지 진짜 많은 걸 써보고 뭐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리긴 했는데 최근에 만나본 친구 중에서는 와 이거 진짜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왕칭찬. 위에는 촘촘하게 미세모가 올라와 있고 아래는 되게 평평하거든요. 지그재그 위로 쫙 올려주고 아래에 있는 면으로는 살짝 긁어주기만 하면 돼요. 너무 괜찮아요. 그 이순신 장군님의 그 거북선 같은 느낌으로 가시 같은 친구 하나하나들이 나의 자리를 못 잡았었던 속눈썹들을 다 자리 잡게끔 하나하나 딱딱딱딱딱 맞춰주니까 얘가 이렇게 촥 올라가는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가격대도 이게 한 19,000원인데 세일을 잘 노려보시면 10,000원 초반대까지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구매를 잘하면 가격 대비
진짜 가성비 좋은 나의 속눈썹을 연장하는 듯한 느낌을 얻을 수 있다. 몰랑이 분들한테 진짜 소개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완전 추천하고 싶어요. 단점은 있어요. 이거 언더 쓸 때는 저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전 이제 언더가 워낙 속눈썹이 없는 편이어가지고 언더 하나하나 다 섬세하게 하기는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기존의 속눈썹 양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풍성하게 연출하기 괜찮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테스트해보거나 세일 때 구매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어달리아 드림벨벳 아이섀도우 팔레트의 물리 데저트입니다. 4구 팔레트로 무펄 2개에 글리터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4구를 잘 안 쓰긴 했는데 글리터가 진짜 입자도 곱고 반사광도 다르고 반짝반짝반짝 해가지고 요거 진짜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리터 하나만으로도 영업을 하고 싶은 친구거든요. 제가 백화점 아이섀도우부터 로드샵까지 여러 개를 많이 비교를 해보는데 진짜 발림성이 부드러워요. 제가 예전에 디어달리아는 요 패키지가 진짜 예뻐가지고 몇 번 눈여겨본 적 있는데 그 뒤로는 잘 써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약간 숨은 템을 발견한 듯한 느낌? 글리터가 반사광이 다르거든요? 싹 발색을 해보면 반짝반짝반짝함이 진짜 예쁘죠? 애교살에 바르면 너무 예쁠 것 같은 컬러감이라서 그냥 진짜 데일리 메이크업? 가볍게 하고 싶은 분들이나 진짜 뮤트한 메이크업 찾으시는 분들은 이거 무난하게 쓰기 괜찮거든요. 그냥 로드샵의 그 가루날림도 잘 없기 때문에 두루두루 무난하게 약간 기본 이상하는 거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이것도 추천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몰랑이 분들, 제가 이제 올영 3월 세일을 맞이해서 시작하는 느낌으로 스몰 럭셔리템들을 가볍게 소개를 해봤는데요. 우리 몰랑이 분들 이번 제 영상 보시고 소중한 분들한테 선물할 만한 제품들도 찾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몰랑이분도 자신에게도 선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